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우리 2016년도 13차 때 우리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임원 그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원 소개는 우리 그 회장님으로 선출되신 아티타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임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을 맡아듯이 우리 박행상 사기를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김윤자 우리 동창님을 초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요, 김윤. 다음은 우리 박병상 전무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경과 보고는 2003년 창립총회를 가락동 천석건설 유재중 사무실에서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27일날 1인차 북창동 그 제주통대에서 하고요. 1대 회장으로 주경주 부회장 김웅석, 총무 김홍렬, 박병삼, 주연희로 그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일 2회차 동창회를 신천동 황금성화에서 개최를 했고요. 2006년 3월 25일 3회차 동창회를 신천동 황금성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24일 4회차 동창회를 삼계동 청내골 농장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때 2대 임원 선출했습니다. 회장으로 김우열, 총무 김관시, 총무 장미경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22일 5회차 동창회를 안산 상록수 유미리에서 개최를 했고요. 2009년 3월 28일 6회차 동창회를 신도림동 푸주관에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3대 임원 선출을 했습니다. 회장의 김원주, 총무의 박병태, 김윤자. 그리고 2010년 3월 27일 7회차 동창회 때 군자동 파티 등등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6일 8회차 동창회를 장안동 흑산더 횟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4대 임원 선출을 했습니다. 회장의 유재주, 총무의 박병태, 김윤자. 전문 건설 회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23일 10회차 동창회를 또다시 장안동 흑선도의 집에서 했습니다. 그때 5대 임원 선출을 했습니다. 회장의 박병태, 총무의 김윤동, 장윤석. 그리고 14년 3월 29일 11회차 동창회를 장안동 흑선도의 집에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1년하고 6대 임원 선출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의 장원섭 씨, 총무의 주연희 씨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28일 12회차 동창회를 녹동 진이가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3월 26일 13회차 동창회를 군자동 파티 대통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대 임원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박기타, 총무의 박병상, 김윤자. 지금 17년 2월 25일 14회차 동창회를 현재 이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황하게 길게 짧게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긴 거 다 하려면 힘들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기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포근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동창님들을 그 열기가 모아잡고 이렇게 전해주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요즘 우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시국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에서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오늘 대집회가 있어가지고 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11시에 출발해서 5시에 도착했습니다.
예, 동창 여러분, 지난해에 서로 만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해가 바뀌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동창의 자리를 빛내주신 동창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이모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창의 행사 일정을 접하고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동창들은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동창이 아닐까요? 특히 오늘 밤잠 설치고 먼 길 마다 하지 않고 부산에서 또 순천에서 고흥에서 강주에서 같이 매사를 한 걸음씩 달려온 동창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웃 북초등학교 우리 정정희 회장님 그리고 도양초등학교 우리 장이욱 회장님께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동창회는 영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창회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바쁜 일상으로 또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 참석하지 못한 동창 여러분께 다음 기회에 꼭 만나기를 확신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동창 여러분을 대표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26회 동창의 활성화를 위해 동창 여러분들의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듣고 의견을 존중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전 회장님과 임원진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발전하고 화합하며 날로 전진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동을 떠난 지도 벌써 44년이 되었고 강산이 여러 번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창회는 따뜻한 정의 보관은 인간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부터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도덕초 26회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은 어떠한 행사나 모임에도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고 때로는 노심초사 걱정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임한 장훈석 회장님과 집행부 임원진 모두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반갑고 또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으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 다 잊고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떠들고 어릴 적 우리 추억을 떠올리며 서로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고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박병상 총무님께서 지난 1년간 우리 동창의 살림을 경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경과 그 협의 보고를 하겠습니다. 13제 정기 총회 동창회 때 그 장원석 주연이 시장의 동물의 전 잔액이 565만 6천 원이 있었는데요. 그날 당일 회비가 400만 원이 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이 그 965만 6천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지출이 347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18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전 임원들한테 2월금을 받은 것이 그 JP 받은 것이 618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쓰고 그 유인물대로 쓰고 지금 현재 잔액이 저 568만 2천 원이 지금 현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은행이자 그 한 돈 빼고는 더 차이 날 겁니다. 네, 거기에는 지금 현재 통장을 가져와서 이분들하고 확인시켰습니다. 그거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희 씨가 수건을 또 50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남희 씨가 화를 1점을 하셨고요. 그 박병삼 씨가 조금나마 곡 만재패를 그 한 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장님이 근무하신 농협직원 일동이 화를 1점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6년 9월 24일 우리가 그 동창회 가을 소풍을 그 소풍이 등산을 했는데 계룡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총 23명이 참석했는데 후원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타 회장이 70만원, 손영숙 회원이 30만원, 김식래 회원이 10만원, 김명희 회원이 10만원, 김승선 회원이 10만원, 박병사 회원 10만원, 장훈서 회원 10만원, 김홍렬 회원 10만원, 주경재 회원 10만원, 금요일 김우열 회원 10만원, 김월자 회원 5만원 해가지고 총 행사금 18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스 대여할때 70만원을 쓰고 식비 43만원, 돼지 족발 산에 올라갈 때 2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산에 입장료 7만 2천원, 노래방 20만원, 그래서 지출이 160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여금이 그 185만원에서 잔여금이 24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 잔여금 송년회 때 그 우리가 맛있는 걸로 사온 걸로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비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그 송년회 때 소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 우리 그 소풍 갈 때 돈이 많이 남았네. 우리 다 우리 회장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송년회 때 그 술 먹었어요. 그걸로.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자, 우리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다음은 우리 회장님 주제로 안건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이한테 좀 얘기 주시고 또 건의사항이 있다면 또 서성 없이 또 이렇게 건의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창회가 해치기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여태까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은 지금 내가 임의로 조금 적어봤었는데요. 이거는 그 지금 발표한 게 아니고 회장단하고 그 임원님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해칙을 조금 정리를 나중에 하는 걸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날이죠. 네, 오케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졸업한 지가 44년 됐다는데 교과 한번 불러봅시다. 네. 우리 교과 한번 불러봅시다. 일어나세요. 일부 행사 끝이에요. 네, 4차 우리 도덕초 26회 네, 정기총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Thank you.
아, 아쉽고 찾아왔지만
모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뛰겠습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손에 손잡고, 자, 여학생들은 영원한 나의 친구요. 남학생 또한 영원한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돌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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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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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